참 이상한 아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원 씨의 의문은 깊어만 갔다는데요. 13일날 저녁에 9시까지 통화를 했거든요. 응. 통화를 하고 끊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출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 지각 한 번 없었던 직장 동료 윤미 씨의 무단 결근. 결국 재원 씨는 외출을 신청해 그녀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차가 없어서 어디 갔나 싶고 급하게 나갔나. 처음엔 윤미 씨가 급한 약속을 간 거라 생각하고 회사로 발길을 돌렸던 재원 씨. 불길함이 엄습한 건 윤미 씨의 휴대전화를 낯선 이가 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아파트 입주민이 전화를 받아준 거예요. 휴대폰하고 신발 한 짝이 1층에 있더라는 거예요. 언니랑 같이 빨리 집에 가서 쓰러졌을 수도 있으니까 문을 따자. 그러고 가는 중에 회사에 딸이 온 거예요. 이미 사망했다고. 윤미 씨가 발견된 장소는 집에서 5km가량 떨어진 공터. 그녀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뒷좌석이 이제 엎어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옷 위쪽으로는 좀 피가 있었고, 흉기에 가슴을 두 차례 찔린 상태였던 윤미 씨의 손엔 저항흔이 선명했다는데요. 현장엔 그녀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목 부분이랑 복부랑 손목에 칼이 찔린 흔적. 의식은 있었는데 이제 물어보는 질문 같은 거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윤미 씨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남자는 48살의 안 씨.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검거했습니다. 대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14일 오전 5시 40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윤미 씨.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해자 안 씨입니다. 건물 주차장에서 윤미 씨를 기다렸던 안 씨. 그가 화단에서 꺼내든 건 흉기였는데요. 윤미 씨가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에 타려다 주춤한 그는 문을 닫고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윤미 씨가 운전석에 앉자마자 차 문을 열고 짧은 실랑이를 한 남자. 그는 그대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윤미 씨의 동료들은 이 사람의 정체를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애꿎이 알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어요. 한 달 전에 그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회사에.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는데요. 윤미 씨의 곁을 집요하게 맴돌며 피를 마르게 했다는 안 씨.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어쩌면 윤미 씨의 딸 다슬 씨가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좀 막막해서. 일찍이 단둘이 살았다는 모녀. 다슬 씨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가족이자 다정한 친구 그리고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저 고등학생 때 공부방 선생님이었어요. 애들이 점점 줄고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도 이제 새로운 걸 할 생각이니까 그분 PC방을 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르치게 됐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던 윤미 씨가 사업에 발을 들이게 된 건 8년 전 스쿼시 동호회에서 안 씨를 만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PC방 동업을 시작으로 함께 국수집을 운영하기도 했다는데요. 다정했던 두 사람은 어쩌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을까? 그런데 숨진 윤미 씨의 휴대전화 안엔 의미심장한 자료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기 전 그는 여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다슬 씨는 안 씨에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를 살해한 이유인데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거든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초지종을 듣게 되시면. 네. 정말 길어지실 거예요.
현준 씨에게 심상치 않은 문자가 온 건 사건 당일 오전이었다고 합니다. 신고 좀 해줘. 네. 아, 뭐 급하신 일이 있나 해서 전화를 드렸었어요. 전화를 드리니까 여기가 양주역 부근이다. 또 뭐라 뭐라 말씀하시다가 경찰에 신고 좀 해줘. 문자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안 씨였는데요. 코로나 터져서 가게 PC방 10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게 됐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가게가 정리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칼국수 집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서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그의 얘기엔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원망도 나오게 되고 얘는 5를 벌면은 어디서 끌어왔는지 6, 7을 쓴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등에 칼이 꽂혔다. 어디 한 군데 정말 불구라도 만들어버리고 싶다. 그는 명의자인 윤미 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임금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월세가 한 8달 정도 늘렸었고 집에 수도가 끊겨서 항상 그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물로 머리 감고 나왔었고. 실제로 생활고에 시달린 듯한 안 씨는 윤미 씨에게도 여러 차례 돈을 달라는 문자를 보내곤 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이 벌어진 이유는 금전 문제 때문일까요? 그런데 다슬 씨는 우리에게 다른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이 나이 먹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설거지밖에 없다. 그런 것도 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가게 장사 안 할 거냐고 이런 식으로. 명의는 너가 해라. 나는 신용불량자니까 내 이름 못 쓴다. 안 씨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윤미 씨. 하지만 안 씨가 신용불량자였던 탓에 모든 명의는 윤미 씨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는데요. 때문에 가게 사정이 어려울 때도 모든 책임은 윤미 씨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미세금이 많이 깔려있다 보니까 사채 이자보다 조금 더 쳐갖고 너한테 이자 100만 줄 테니까 이자만 줄여줘라. 심해서 그러지. 사실 이자까지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어느 정도만 줘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주겠대요. 돈 얘기를 주도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씨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끌어버리는 거거든요. 설명이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두 사람이 가게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로 사채를 빌릴 때도 공증을 선 건 윤미 씨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미 씨는 지난 4월 폐업하기 전까지 안 씨의 생활비도 보내줬다는데요. 주마다 15만원에서 20만원 달라고 막 그 사람 공과금 월세 내줬으니까 식비로만 그렇게 가져갔거든요. 핸드폰비도. 그런데 윤미 씨의 통장 거래 내역엔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여기 PC방에 있어가지고 이분한테 넣었는데 이게 좀 다른 충당 대신 해줘. 안 씨의 단골 가게라는 PC방. 이곳에서라면 그에 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늘리는 곳에서 새벽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계속 계시다가 미역국 공기밥 8월 14일 날 오셨구나. 사건이 있던 날 새벽에도 이곳을 찾았던 안 씨. 그날 남자는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하나 아들 가져가셔가지고 네, 나온 거를 주웠던 것 같아요. 뭐 종이에 적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라지셨어요. 안 오세요 그냥. 돌이켜보면 미심쩍은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그리고 그한테 GPS 있잖아요. GPS? 네, GPS 했는데 자기 등록자한테 사기를 당하셨는데 그 사람을 잡으려고. 네. 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나서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폐업을 한 뒤 윤미 씨를 원망하며 그녀를 집요하게 쫓고 있었던 안 씨. 그는 현준 씨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뭐 그 공장에 전화를 해서 임금이 얼마나 되고 뭐 출퇴근을 언제 하고 이런 걸 물어봤었나 봐요. 저 공장에서 주 5일이라고 주말 다 쉬고 하면은 한 200원짜리로 받을 거다. 제가 고양이 두 마리 개 세 마리를 키우면서 그리고 딸내미까지 이렇게 다 케어를 하면서 본인의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된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던가 자기가 모르는 어떤 뒷배가 있다던가 이런 게 있을 거다. 윤미 씨는 달랐습니다. 그 직원들 월급도 못 준 게 있어서 자기는 그거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늘 얘기했어요. 업체에서 도착해서 삼기라고 할 정도로 힘든 없는데 그 인사 한 번 안 끼기도 했어요. 빨리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된다고 강들한테. 두 사람이 함께 했던 사업이 실패한 뒤 벌어진 잔혹한 사건. 유미 씨는 정말 왜 살해당한 걸까요? 자절감이 생기면 공격성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를 바로 살해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차량으로 굳이 납치할 필요가 없어 보이죠.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과의 어떤 관계 단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요구한다든지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살해를 해야 되겠다. 명확하게 계획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경찰은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동기부여 작용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도구를 미리 설치해 한번 보면 그런 의심이 들긴 하는데 조사 중인 거죠. 안 씨는 윤미 씨가 다니는 공장에 찾아오기 전부터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미행을 해온 걸로 확인됩니다. 남자가 진정으로 찾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엄마는 저한테 사랑한다 표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그냥 그 쑥스러워서 엄마한테 잘 표현을 안 했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싶어. 긴 시간 윤미 씨를 탓하다 생명을 빼앗고 끝내 살인자가 된 남자. 언제쯤 그는 깨닫게 될까요?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린 건 언제나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자기가 계획이 나는 쟤를 지금은 이용을 해야 된다. 가면을 쓰고 조세를 하는 법을 이렇게라도 좀 익혀가라고 말씀 주셨어요.